계절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네요. 이런 날 노부부의 시간은 더 느리고 더디게만 흘러갑니다. 아유, 우리 아버지 고단하셨네요. 하루 세 번, 세상 없어도 똑같은 시간에 밥상을 차리시는 어머니. 공무원으로 퇴직을 하셔가지고 딱딱 볼 시간이 아주 밥 습관이 돼가지고. 요 바퀴 의자는 무릎 아픈 어머니의 반찬 나르는 조수라는데요. 오, 역할 톡톡히 해주네요. 평소 고기를 잘 안 드시는 아버지 식성에만 맞춘 채식 밥상입니다. 새끼들한테도 아셔도 안 해고. 밥이 말랐다. 배영! 밥. 밥. 궂은 날씨에 허리가 더 아픈 아버지는 심기가 영 불편합니다. 밥 사서니까 바꿔야지 안 돼. 만나기가 술밥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아, 이게. 이게 비벼잡서. 아, 고. 자. 응. 자. 누가 먹어도 누가 봐도 이거 먹어봐요. 얼마나 짜라. 엄청 짜요. 난 안 짜. 그럼 어떻게 해요? 얘기해도 그냥 안 건쳐지니 뭐. 나이가 들어 입맛도 변하긴 변한데 입맛도. 난 안 짠데 자기 짜다고. 마른 밥에 반찬은 짜고 그러니 자꾸 맹물만 삼킬 수밖에요. 그건 어쩔 수 없지. 지금 또 먹고 살지. 오늘 뭐 할까? 여기 뭐 지금 비도 오는데 텔레비나 보고 있는 거지. 비가 와서. 집에만 있기엔 답답하고. 여기 뭐라도 심었다면 이 봄비가 참 반가웠을 텐데 말이죠. 어머님, 놀려둔 땅이 영 아까워서 괜스레 이리저리 들춰봅니다. 요거 꽃일 때 요거 태우고 이렇게 태우고. 그러다 뭔가 생각난 듯한 어머니, 파를 잔뜩 뽑는 걸 보니 뭐 맛있는 거 만드시려나 본데요. 다리는 아프지만 머릿속엔 온통 농사 생각뿐입니다. 농사인데 뭐 사다 먹어야죠. 뭐 그냥 못 먹지. 싱싱한 파를 송송 썰고 기름에 지글지글지글 부치는 파전이네요. 어머니, 비 오는 날에 딱 좋은데요? 비 올 때 뭐 먹을 게 없잖아요. 궁금해기를 내고 비늘 오니까 입은 궁금해고 그리고 이게 또 제일 나니까 해먹기 정도. 평소 기름기를 잘 안 드시는 아버지에게도 일부러 한 점 권해보는데요. 아예 안 먹어 안 먹어. 네. 아예 진짜 안 먹어. 부치인데? 아 부치면 이제 내가 부치 먹는 거 같아. 그래도 안 먹어. 세상 두쪽 나도 안 드실 기세입니다. 좀 떼어드려봐. 아 싫어. 싫어 싫다는데 아직 뭘 이렇게 자꾸 그래. 아이고 참. 애써 만든 사람 무한하게 면박을 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너무하셨어요. 어머니 마음 상하셨잖아요. 난 여자는 시집갈 때 잘 판단해서 가야 돼.
먹는 거에서부터 어떻게 해서 먹나, 안 먹는 거 어떻게 해서 안 먹나. 그거 다 판단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머니 판단은 몇 점이에요? 왜 몇 점이 빵점이지? 아유, 남자들은 왜 여자의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요? 어, 막걸리 되게 맛있어. 속상한 마음을 막걸리 한 잔에 털어냅니다. 철에 것도 안 되시니까 또 앉아서만 저런 것만 해보고 그러니까 짜증나지. 오늘따라 참 지루하고도 긴 하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우희진입니다. 대신 잘 효도하고 오겠습니다. 네. 마냥 이쁜 우리 맘, 마의 맘. 아니, 흙이 원래 이렇게 예뻤나요? 마치 이렇게 왜 아무도 밟지 않은 하얀 눈밭처럼 아무것도 심지 않은 이 흙밭이, 이 흙이 너무 예뻐요. 흙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다니, 이건 뭘까요? 안녕하세요. 배우 우희진입니다. 마이맘으로 매주 어머님, 아버님께 효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대신 잘 효도하고 오겠습니다. 네. 저 녹색 지붕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 집 맞죠? 끝으로 또 하시는 거예요? 올해는 그냥 쉬실 거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양쌤! 어떡해, 양쌤 완전 적응하셨는데? 어머! 아유,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기 희진 씨, 따님 저기 희진 씨 뭐였어요? 얼굴이 이렇게 낯이 익네. 그죠? 아, 안녕하세요. 저 우희진이라고 합니다. 전 어머니 사진에서 뵀어요, 먼저. 어머니, 아, 어떻게 사진으로 뵌 것보다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귀여우신데요, 어머니? 아니,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 제가 아까 멀리서 보고, 어머, 어머니, 막 이랬어요. 그냥 이렇게 멀리서 밭에 딱 서 계시는데, 저도 모르게, 어머니! 하고 부르는데, 작은 체구로 밭에 서 계시는데, 너무 진짜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면서, 너무 사랑스러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마음이 좀, 뭔가 이렇게 좀 동하는 게 있었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우희진이라고 합니다. 예. 네. 네. 두 분이 너무 세트 정말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집이 너무. 아, 여기서 두 분이, 여기가 이제 두 분 안방이시구나. 아, 네. 어머님이 이렇게 앞치마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앞치마를 시장에 오다가 들렸어요, 제가. 아유, 그래서 참나. 한번 열어보세요. 꺼내보세요. 포장은 변변치가 않지만. 네. 아유, 제가 골랐어요. 항상 보다 이쁘니까. 오, 너무 이쁘시다. 그걸 하면 막차 버터맨. 어머니 한번 보세요. 거울도 보시고. 으자. 아, 너무 이쁘네요. 앞치마가 제일 좋아. 야, 저는 뭐가 좀 싫어. 어쩜 이렇게 딱 맞아? 아우. 네. 야, 너무 어머니 말단데 말단 딱 맞네. 그게 신으세요, 언니.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어머니 기뻐해 주시니까 네. 제가 너무 좋아요. 네. 아, 너무 좋네요. 네네. 이거 어떻게 갚어? 아유, 아닙니다. 밤에 너무 많이 어둡다고 네, 그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개수가 지금 예. 네 개인데 이게 네. 조금씩 달라요. 네. 네. 여기 있죠? 네. 오우, 이렇게 힘 세시네. 너무 밑으로 하면 빗물에 막 들어갈 네, 수 있으니까 맞아. 이 정도? 네. 약간 위로 안 올려도 되겠죠? 잘 붙었어.